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은 필수. 캐리 치즈. 예. 아 지금 밤이고 하니까 많이 못 먹고 세 개만 먹게. 예. 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. 안 만들려나? 내가 두 개까지는 잘 끓이는데 세 개부터는 조금 뭔가 헷갈려. 고춧가루도 좀 주세요. 스프를 먼저 넣어서 국물을 우려야 돼, 국물. 들어갔어? 안 들어갔잖아. 일단 조금 매콤하게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좀 넣고. 그것도 매운데. 안 매워. 하나도 안 매워. 아니 냄비가 좀 넓긴 한데 이게 물이 좀 넘칠 것 같기도 한데. 어디? 아 계란 하나만 좀 넣을까? 너구리에 원래 계란 안 넣거든. 근데 하나만 좀.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아니 너구리 아니 계란 필요 없어. 됐어. 안해. 어 늦지마. 어 늦지마. 아 너구린 역시 순정이 순정. 아 순정이지 역시. 오케이 됐어. 세팅 끝. 그 김치 좀 어 주슈. 아 그렇지 맞아. 어 나 잊고 있었어. 요즘에 너구리 말고 잠깐 다른 라면을 좀 먹다 보니까 타이 우 유튜브 우리 친구들 설사쟁이들 그지 먼지 탱이들 다들 안녕. 아, 반가워요. 예, 오늘은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간만에 그 또 너구리 너구리를 좀 먹으려고 하거든요. 너구리를 먹기 위해서 지금 물을 끓고 있습니다. 물을 끓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10시예요. 저녁 10시 밤 10시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쪄. 체해. 건강이 안 좋아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적당히 세 봉지만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봉, 어이씨, 물, 어이, 잠깐만. 물 너무 많은데? 자, 오늘은 좀 세 봉지만 먹을게요, 세 봉지만. 자, 그럼 일단 준비된 파를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갈게요. 준비된 파를. 자,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레면 먹방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. 자, 여러분들 뭐 라면을 좋아하거나 라면을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라면을 끓일 수 있도록의 그런 끓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먹방을 제가 시전하겠어요. 지금 일단 파 넣고요. 자, 물이 끓고 있으니까 면을 또 이렇게 넣어야 되죠. 면을 또 이렇게 넣어야 돼. 자, 여러분들도 너무 늦은 저녁에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적당한 양, 권장량을 추구합니다. 권장량으로 드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그 너무 늦은 시간에는 과식하지 마시고 소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. 체해요. 아, 또 김치가 또 기가 막힌 또 김치. 야, 이 비주얼. 야, 이 야, 미쳤다 이거. 야, 이게 야, 와, 야, 야, 김치. 야, 졸레 맛있겠다. 이거 미쳤다 야. 어, 샷. 오 마이 갓. 와, 언빌리버블. 오 야. 물이 지금 펄펄 끓고 있고. 잠깐만요. 이게 넘치겠어. 야, 김치 진짜 맛있겠다, 김치. 이거 뚜껑 닫으면은, 이거 뚜껑 닫으면 물 넘치거든? 뚜껑 닫으면 물 넘치는데. 뚜껑 닫고 조금 익혀야 되거든, 약간? 자, 일단 면은 다 풀었고. 땡큐. 안화 두배기 형 때문에 편의점 갔다 와야겠네. 바로 또 한 명 또 이렇게 라면을 먹는 인원이 생겨났고요.
자,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식욕을 돋구는 아주 훌륭한 그런 먹방을 시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익혀줘요. 불을 살짝 줄인 다음에 자, 이렇게 익혀줍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딱 문을 닫고 뚜껑을 닫고 익혀주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먹고 싶어하는 그런 레이면, 맛있는 라면이 완성된다고. 계란 하나 딱 넣어야 되는데 너구리에 무슨 너 신라면 먹어? 너구리에 무슨 계란이야? 너구리는 순정이지 당연히. 누가 너구리에 계란을 논하나? 너구리 안 먹어봤어? 자, 어쨌든 라면이 완성됐고요. 먹어보겠습니다. 몇 개인가요? 이거는 그 간단하게 지금 밤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3개 정도만 지금 끓였습니다. 좀 약간 면은 덜 익어야 맛있죠? 덜 익어야 맛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 냄비 뚜껑에다 먹는 게 맛있거든. 냄비 뚜껑에다 먹는 게 맛있거든 여러분들. 크으, 지우죠?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땡큐 그대로 상 엎으면 만원. 자, 조용히 하쇼. 땡큐 무슨 마이큐 두배기 형 리듬게임 스케줄 있나요? 언제쯤 해주실 건가요? 리듬게임 제가 할 줄 아는 게 캔뮤직 오투잼 이런 거 밖에 없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? 그런 거 좋아하시나? 모모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오투잼 싱글 싱글 개맛있어 진짜. 김치 진짜 맛있어. 와, 디저 김치. 김치가 너무 잘 익었어. 라면도 너무 잘 익었어. 와. 시청자 조련하면 하려면 한 개씩 끓여서 감질나게 먹방해야지. 아, 조련이고 뭐고 일단 내가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. 내가 먹는 게 중요해서 조련이고 뭐고 내가 일단 먹어야 돼. 내가 일단 먹어야 되거든. 야, 근데 이거 3개 맞아? 뭐 벌써 끝났니? 없어 이제. 뭐야 이거 3개 분명히 3개 넣었는데 뭐 이렇게 빨리 끝나?
진짜 이 시간에 먹는 라면 진짜 맛있다.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저 라면 진짜 잘 끓이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이거 라면 이렇게 아무나 못 끓이는 거거든. 야, 근데 다 끝났어 벌써? 몇 개 더 끓여 먹어야 되나? 이 많던 라면이 다 어디 갔지? 땡큐 땡큐 땡큐. 밥 갖고 옵시다. 아니 누가 먹었어? 아 1,000원 감사합니다. 아니 라면 다 어디 갔지? 누가 먹었니? 어? 누가 먹었어? 다시마? 다시마? 다시마도 하나 먹어야지. 별로다 이건 맛이. 라면 중에 너구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, 진짜. 야 배불러. 응? 아이 배불러. 어떻게 여기서 밥을 많이 해. 배불른데. 응? 여기서 밥을 안 마는 건 게이지 3개 모아놓고 안 쓰는 거야. 조용히 해 인마 이 자식아. 응? 밥을. 아, 맛있어. 응. 아이 어떻게. 응? 아 여기다 어떻게 밥을 많이 해. 국물 다 먹으면 5,000원.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, 5,000원에. 응? 이거 어떻게 다 먹어, 5,000원에. 양이 너무 많아. 어? 이거 5,000원에 어떻게 먹어, 이걸. 양이 너무 많은데. 자, 뭐 없죠? 어? 뭐 없지? 자, 그러면은, 오늘, 너구리 먹방은 여기서,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유튜브 친구들, 안녕!